황은하 의원님은 이제 조국 혁신당 좀 최대 목표가 15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습니다.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최대 목표는 몇 석? 저는 공식적으로 목표석을 높인 적 없습니다. 개인별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10석이고 10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 다지고 다질 때지 성급하게 의석수 목표 의석수를 높일 때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좀 비례후보 선순위 10명 중에 4분이 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게 뭐 방탄용 배지라고 좀 비판이 뭐 있는데 여러 번 대해서는... 말씀드렸는데 그 방탄이라는 말 자체를 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를 방탄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.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. 그분들이야말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윤석열 김건희 그 두 사람 또는 그 가족들의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한 방탄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 않고 다 쓰고 있고 대통령 자신부터 자신의 부인의 범죄 비리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그 특검법을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는 그게 방탄이지 무슨 방탄이냐라고 되묻고 싶다.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조국혁신당이랑 더불어민주연합 합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그 조국혁신당에서 뭐 의석을 많이 들어간다면 향후에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부분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탄핵은 200석이 돼야 되잖아요. 200석 문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건 매우 성급한 일이다. 탄핵이 된다 안 된다 문제 지금 얘기한 서두도 아주 성급한 일이라고 보고요.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등과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그 제가 조기 종식시킨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탄핵이라는 단어로 한정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지금 권력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빼놓을 것이다. 영어식 표현입니다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레임덕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데드덕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조기혁신당의 목표입니다.